그렇게 글로리오 손오공 개왕식은 대마개로 출발하게 됩니다. 마개의 비행기는 마력으로 움직여서 빠르다고 합니다. 워프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 숨킹을 떠마토 같지야자. 돈크리치인다. 가라다와 지사이가 ずる賢くて すごい 마력을 持っている. だが 마진부우를 倒した あんたなら キングゴマを 倒すことも できるだろう.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 이번 미션. 그렇게 중간 지점 행성 버터피에 도착합니다. 히비토에게 현재의 위치를 세이브 시키는 개왕신. 그렇게 워프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녀노타! 기녀티유나! 다이마에서도 계속되는 손오공의 무례함. 워프사마오 아마리 시기키시나이데쿠다사이! 기러와레르토 도우시테모라에나쿠나루카모시리마센! 개왕신보다 높은 직급인 듯한 워프.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는 워프님. 미미오 요코 미세로. 대마계 출신인 개왕신은 통과. 개왕신의 마법으로 손오공도 뾰족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암호를 대고 통과합니다. 마즈이! 키비토니 아쇼방고노 코토 츠타에나이토! 세이브 지점을 놓쳐버린 개왕신. 결국 암호를 전달하지 못하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계 지점 도착. 대마계는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며 1번에치는 제1마계의 왕궁 족속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들은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3번에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3마계에 도착. 이곳을 내려가면 제2마계, 제1마계로 갈 수 있지만 요즘에는 빛의 방패로 제한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이칸의 이동도 와프사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프사마를 사용하는 건 제1마계의 사람과 제2마계의 일부의 사람뿐입니다. 제3마계 사람인 글로리오는 제1마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예외라고 합니다. 오시고토떼? 아직 놓지 않은 의심의 끈. 선대의 왕 데브라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대마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 때문에 공기가 무거워 움직이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第三魔界は私も初めて来ました. 안타와 그린도진다로? 昔 그린도진の多くが住んでいたのは 第二魔界だったはずだ. 上品な あんたたちが第三魔界に来る用事なんて なかっただろうからな. 개왕신의 종족은 글린드인이라고 합니다. 암흑바다에 빠지면 순식간에 죽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습격하는 제3마계인들. 그치만 공기 때문에 느리죠? 평범하진 않은 글로리오의 전투력. 화산이 공중에 떠있고 그곳의 가스 때문에 공기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자고 가기로 결정. 이방인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 히토야 3만 도크로다. 3만? 随分 흑하게다나. 글로리오는 바가지 씌우는 거 참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의 배를 채우러 바로 이동. 오마에 미미가 마르이소. 마카이노 닌겐자 네인자네이카? 쇼크지 치우다. 으세로. 평범하진 않은 글로리오의 전투력. 손오공도 전투에 합류합니다. 순식간에 상황 정리 끝. 지시카로다노 바란스토카 결의간다. 좀더 와카트기다마. 초사 여인들이라면 한참 걸리겠네. 그렇게 꿀잠 잔 후 출발하려는데 어제의 마개인들에게 비행기를 도둑맞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3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드래곤볼 다이마의 한국 방영 정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며 10월 27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